유출 떴냐? 아, 이거 아니지. 예, 오늘은 드디어 유출이 된 시즌 16의 각종 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의 디자인의 유출인데요. 이미 앞서 유출이 되었던 디자인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불을 봤을 때 금지된 스피니줄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루망지의 재등장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네요.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시즌 16의 도복이라고 유출이 된 디자인 역시 실제 도복이 되지 않을까? 내피셜해 봅니다. 예, 두 번째는 닌자고 시즌 16과 시즌 17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닌자고 시즌 16은 1월달에서 2월달쯤에 반영을 한다고 하며 3월달쯤에 제품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씨바운드 때 보여주었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네요. 다음은 니아가 인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힘과 능력, 살짝은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지스톤의 구매자와 오래된 빌런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벤지스톤의 구매자도 궁금하지만 오래된 빌런이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가 공개가 된다고 하며 시즌 16은 전체적으로 원소의 힘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니르고 정보한테서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새로운 조직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몰과 배라는 에피소드 이후 닌자고 팀은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설마 모로가 진짜 재등장? 시즌 17은 2022년 7월 8일에 나온다고 하며 2023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최소 2023년까지 닌자고가 확정이 됐네요.